먼저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목이 사실은 굉장히 거대하죠. 그 원래 제목을 제가 조금 바꿨어요. 그 지금 발제하면 여기 여러분 강연할 때는 그냥 원래 제목은 제국주의 선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인데 제가 그걸 조금 세부적으로 바꿨습니다. 서구 식민 제국주의 선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 제국주의가 여러 가지 형태의 제국주의가 뭐 중국 제국주의도 있고 뭐 일본식 제국주의도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 앞에 수식어가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서구 그다음에 식민지랑 제국주의가 또 연결된 제국주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비판적 고찰과 포스트 크리스텀 시대의 선교가 나아갈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 크리스텐덤 형성과 서구 교회의 변화 과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구 식민 제국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서구 기독교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큰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그 거대 담론을 얘기할 때 저는 이제 보통 세 가지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좀 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데빗 보시라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데빗 보시라는 선교학자가 변혁하는 선교, 영어로 Transforming Mission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Transforming Mission이라는 책이 선교학에서는 미시올로지, 로지카 뭐 이래가지고 선교학의 대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혹시 뭐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그 Transforming Mission, 데빗 보시 그 책을 보시면 좀 많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책을 언급한 이유는 그 책이 선교에 대해서 쓸 때, 데빗 보시는 원래 이제 신약학 교수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선교학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 신학의 그 관심 영역을 넓혔어요. 그렇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신학자였는데, 남아프 공화국에 있는 그 인종차별, 아파르타이트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투쟁을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성서학자로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신의 삶의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싸우고 막 그런 와중에서 이제 선교학자로 더 알려지게 되었죠. 나중에는 그래서 데빗 보시는 그 선교에 관한 그 변혁하는 선교에 대해서 그 편지 책을 쓸때세 파트로 편찬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서적인 선교의 이해, 두 번째 파트는 역사적인 선교의 이해,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실제적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천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 직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아주 그냥 아주 오래전에 뭐 20년, 30년 전에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그 책을 보고서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데빗 보시의 어떤 그 선교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한것 같아요. 근데 사실 데빗 보시 이후에 많은 선교학자들이 데빗 보시가 어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선교를 연구를 지금까지 사실 해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보통 이렇게 거대 담론을 이해할 때는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서. 성경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역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현재 내가 속한 삶. 현재 내가 속한 역사적인 환경. 그러니까 사실 컨텍스트, 보통 우리가 그 신앙인의 문제를 이해할 때 컨텍스트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텍스트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보통 텍스트를 얘기할 때 보통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제가 보수적인, 뭐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데, 소위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을 이해할 때 텍스트는 성경,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현재 나의 삶,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잘못됩니다. 그래서 만일 쉽게 얘기하면 뭐 촛불 정국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성경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광장으로 나가가지고 시위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부르심을 살아야 되는가 할때첫 번째가 성경이지만 두 번째 역사.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역사적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역사적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된다면 성경이 쓰여지고 편찬된 마지막 계시록 이후에 나타난 그런 교회 역사가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컨텍스가 그러니까 두 개죠. 사실 성경도 보면 성경 안에 컨텍스가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컨텍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해할 때도 컨텍스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컨텍스트 이해, 그 다음에 역사라는 컨텍스트 이해, 제일 어려운 파트는 현재 내가 속한 이 컨텍스트. 우리 한국 사람이면 한국 교회, 한국이라는 이 사회의 이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자기가 속한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건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컨텍스트는 한국 사람인데 5000년 한국 역사가 있죠.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온, 그냥 독립돼 나온 게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안에서 더더군다나 현대사, 근대사, 최근대사, 그 제가 꺼면 촛불 시위. 뭐 이런 데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크리스찬들은 또 이해하는 게 또 더 복잡해져요. 왜냐면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한국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알아야 되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내가 속한 내가 태어나서 자란 내 모교회 또 모교단 내가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서 성장했고 나에게 영향을 준 목사님이 누구 신학자가 누구 현재 누가 내가 누구랑 만나고 있는가 뭐 이런 거 이런 개인적인 이 역사, 그 컨텍스트를 또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다층적인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정확히 알게 되고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럼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고 그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럼 세계교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고 세계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강의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원래대로 하게 되면 성경적인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한 거에 따라서 서구 기독교회가 만들어졌고 이제까지 유지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교회 역사에 큰 영향이 있다. 큰 영향이 아니라 큰 흐름을 줬다. 그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은 오늘 이제 한 부분만 살짝 터치하고 넘어갈 건데요. 그거는 넘어간다 치고 두 번째 그러면 역사에 대한 겁니다. 오늘 저녁 강의는 그 서구 기독교 역사와 한국 교회 역사 이 두 파트만 제가 터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을 아까 농담만 진담으로 사실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뭐 이런 신학 강의하면 뭐 굉장히 드라이하고 굉장히 뭐 그냥 뭐 지적 뭐 사변 노름하고 뭐 이렇지만 저는 그런 거 딱 질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그냥 목회를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목회 현장으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안 보내셔서 지금 이렇게 특강을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사실은 부흥회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사실 부흥회 같이 할 겁니다. 이 모임 자체가. 왜냐하면 부흥회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요즘에 신학을 공부하니까 신학을 이렇게 좀 굉장히 마음을 열고 자기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데 마음을 열고 굉장히 다양한 신학적인 그런 그 내용을 막 섭취하다 보니까 요즘에 제일 아주 은혜 받는 게 도올 김용옥 선생의 로마서 강의를 봤더니 너무 은혜 받으라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막 할 정도로 여러분 제 지난번에 한번 그 김용옥 선생이 창림교회에서 부활절 설교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우연히 들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김용옥 선생이라는 것만 빼면은 진짜 너무 은혜로워.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나 그 설교에 맞게 격식을 차리시면서 정말, 정말 파워풀하게 막 부흥사 같이 막 그냥 하는데, 이야, 그래서 참 놀랬어요. 그분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놀랬어요. 근데 저한테 질문한 분, 내가 신학을 이렇게 다양한 신학을 접하는데 내 신앙은 참 보수적으로 간직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난 신앙은 참 보수적으로 가고 싶고 신학은 참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해드렸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신학을 폭넓게 하는데 내 신앙이 보수적이다. 그럼 그 둘 사이에 있는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정말 투쟁하면서 하나 앞에 기도도 하고 더 공부하고 막 말씀 연구하고 그것이 우리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도전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과 내가 내 신앙에 이게 괴리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줄여야 되겠죠. 그런 줄이는 그런 어떤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 오늘 이 저녁 강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물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카메라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대 담론을 얘기할 때는 거대 담론에 대개할 때는 약점 조금 관대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큰 흐름을 잡을 때는 그것은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그죠? 뭐 진리도 아니에요. 그냥 흐름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을 잡으면서 그 방향을 잡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서구 영어로는 뭐 크리스덤인데 우리말 표준말로는 크리스텐덤입니다. 그 서구 크리스텐덤의 형성과 서구 교회의 변화 과정. 이 서구 기독교회를 이해하려면 보통 말하는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기독교 세계, 뭐 또 기독교 왕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회의 기독권이 아니라 기독교가 사회의 국교화가 돼가지고 그 사회 전체의 시스템과 문화와 모든 영역을 다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킨 그런 상태에 있는 사회, 그걸 이제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구는 그런 크리스텐덤으로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것이 거의 1500년 가까이 지금 왔습니다. 보통 1500년 정도라고 이해해요. 그 서구 크리스텐덤이 형성된 것 자체가 AD,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콘스탄틴 제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한 300년 정도 걸린 그 시점이다. 보통 그렇게 이해합니다. AD 313년 그 이전에는 그 초대교회가 이제 핍박받으면서 쭉 지내왔고, 한 200년 가까이 지내왔고, 그 다음에 200년 정도의 핍박기가 지난 다음에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이제 인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그냥 기독교가 로마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제국 안에서 이제 제국적인 종교로 변화되는 과정을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크리스천덤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보통 전문적인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럼 이 크리스천덤이 이렇게 구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 콘스탄틴 제제가 등장해가지고 국교화하기 이전에 그 기독교가 어떤 형태였던가를, 이건 제가 상당히 연구를 한 거를 이렇게 좀 정리한 겁니다. 상당히 연구한 부분인데 크게 한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2사도에서 시작된 대중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그냥 대중적인 사람들에서 막 나왔어요. 물론 거기에는 좀 높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리마드 요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고위직사 관리였고 뭐 그랬잖아요. 마태는 또 세리 세관장이었고 뭐 예수님이 제자라고 했고 전부 다 뭐 어부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열심당 유다 같은 사람도 있죠. 질럿 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상당히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했고 낮은 사람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깡 무식한 사람들만 다 됐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그 자기가 원하는 성경 해석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뭐 가난한 뭐 갈릴리 어부였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귀족이 될 수 있는 거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었죠. 어쨌든, 그러나 12사도를 중심으로 대중적인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 잘 알다시 핍박받는 교회였어. 핍박받는 교회였는데 일단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가장 주된 사역은 구제였어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다. 과부들도 많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가서도 이제 구제 사역을 하고 뭐 여기저기 가서 구제를 하는 일을 하죠. 그 구제 현금 막 직접 보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가져가기도 하고 뭐 이런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와 성만찬을 중시하는 단순한 교회였으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자로서 교인이 되는 입교식, 캐르키즘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캐르키즘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심플했어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그 예전에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학습을 6개월 정도 이렇게 줬었어요. 그래서 저도 학습받은 기억나고 그러는데, 최근 몇 년 전에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뭐 맞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맞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습이란 걸 없애버렸죠. 학습 없애고 그냥 믿고 내가 신앙이 되겠다 하면 세례를 줄 수 있고, 단지 학습은 없지만 그 대신 이제 목사님이 재량껏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사실 그게
성경과 역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과 역사를 잘 해석하다 보니까 현실에 있어서도 6개월 뭐 이렇게 뭐 학습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앙적으로 정말 바른가 안 바른가를 인터뷰하고 주는 게 맞다는 것이, 그것이 신앙적, 그러니까 세례 빨리 주고 그 다음에 양육하는 것이 더 맞지, 그 세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가지고 학습 주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또 실제로 현실 어떤 목회에 있어서도 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서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그렇게 바꾼 적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 크리스천덤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성찬과 세례, 사실 예수님이 두 가지밖에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 이 두 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주요한 성례전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 목사님들의 그 주된 사역을 우리가 말씀과 이 성례전을 갖다 집례하는 사람, 보통 그렇게 그 안수받은 목사의 직을 말씀과 성례전을 집례하는 그 직분자, 그렇게 보통 정의를 많이 하죠. 네 번째는 당연히 그 핍박받는 가운데 있어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신자가 되는 것 자체가 함부로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회심했는가,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가 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교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만을 인정하는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이나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들어올 때, 또 어거스틴, 암브로시우스 목회가 회심해서 들어올 때, 그 회심해서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오래 끈 사람들도 많아요. 암브로시우스 같은 경우는 교회 회심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바로 그냥 죽여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람들이 의아하지만, 그러니까 회심해서 교인 되기 전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되면은 그 아주 굉장한 어떤 그 정말 죽음을까지 내놓아야 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그 예전의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교인 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뭐 교인 되고 나서 암브로시우스 같은 건 바로 그냥 주교가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 웃긴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보면 암브로시우스가 그 전까지 상당한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준비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이 AD 600년 그 전까지 기록을 보면, 초대 교부들의 기록과 교회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기록은 제가 본 건 아니고 그거 봐가지고 연구한 사람의 그 책을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보고 싶지만 그 AD 600년 이전에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많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 책을 보면, 2차 자료를 보면 그 성령의 역사와 은사, 말하자면 병 고치는 은사, 뭐 그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이적 이런 것들이 AD 600년까지 교회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이제 크리스텐덤 구축되기 이전에 교회의 큰 모습입니다. 서구 크리스텐덤이 형성되는 시기 AD 300년부터 600년에서 넘어가 가지고 이제 60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1500년 정도가 이제 서구 크리스텐덤이 이제 지배하는 거죠. 언제까지 지배하냐? 사실 지금까지도 지배한다고 그렇게 봐요. 우리가 보통 뭐 포스트 크리스텐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뭐 후기 기독교 얘기하지만 제가 독일에 있는 그 아주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성교학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독일 성교학자 그러더라고. 자기 그런 포스트 크리스텐덤 그런 얘기하면 독일 사람들 웃는데. 왜냐? 독일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100% 교회와 연결돼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출석은 뭐 10% 정도 안 되나 그래요. 교회 출석은 안 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태어나서 교회로부터 출생신고하는 것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교회 그 이 공동묘지 묘지에 묻는 이런 식으로 교회와 100% 교회가 다 그 공무원이잖아요. 100% 그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그 공무원이거든요. 국가 공무원. 그러니까 그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뭐 그렇죠. 루터란이 국교인데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그 영미권에서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 유럽권에서는, 대륙권에서는 그렇게 즐겨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의 어떤 그런 많은 가치와 그 틀이 여전히 지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크리스텐덤이 형성될 때 다섯 가지 정도의 어떤 교회가 변질되는 모습, 변질되는 변화, 변화, 나쁘게 말하면 변질인데, 변화, 어떻게 보면 변질,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회 상류층 귀족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 리더가, 귀족들이 교회 리더가 된다는 말이죠. 교회 리더가.
이런 것이 사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영국에서는 아들 셋을 낳으면 이렇게 보통 만든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아들 셋 낳으면 귀족의 아들 셋을 낳으면 자기의 가문이 있는 귀족되고 두 번째 아들 낳으면 성직자, 세 번째 아들 되면 군인이 만들어서 정치가 가는 거. 이렇게 보통 공식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나와가지고 앵글리칸 그 사제가 돼가지고 앵글리칸 사제가 돼서 나중에 그 뭐 주교가 되고 뭐 이렇게 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고 그러면 엄청난 영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정치, 이 왕권과 이 정치, 이 정치적인 권력과 이 종교적인 권력이 거의 같이 한 몸뚱이가 돼가지고 가는 것이 서구 이 크리스천덤의 모습인데 그것이 현재까지도 거의 막 유효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히 유럽 쪽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구 기독교의 특징은 상류층 귀족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두 번째, 제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부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제국으로부터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소피아 성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헬레나 그 왕비 그 왕비가 아니라 뭐지? 데비마마. 그렇죠? 데비마마. 그 콘스탄틴 그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굉장한 어떤 그 이 신심 있는 경건한 여인이었어. 정말 경건한 여인이었어.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많은 교회를 세운 정도가 아니라 코스타 대제 이후로 황제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에게 시혜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핍박 옛날에 그 200년 동안 핍박한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죄책감 뭐 이런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보세요. 교회를 후원함을 통해서 제국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교회를 후원함을 통해서 황제가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아. 신약성경 편찬과 정경화가 누가 했죠? 로마 황제가 했어. 로마 황제가. 로마 황제가 저기 뭐 니케아 회의 다 소집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로마 제국의 전역에 있는 그 신학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신약 성경을 편찬한 거죠. 그 캐논 작업을 로마 황제가 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사회자예요. 로마 황제가 사회자. 예.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왜 신약 성경을 그렇게 편찬했을까? 그건 당연히 제국의 안정과 로마 제국의 안정과 로마 제국을 하나 되기 위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 되기 위한 목적, 두 번째는 안정을 위한 목적. 그죠? 황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런 거 정치적인 목적이죠. 굉장히. 물론 정치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거죠. 우리는 이러면 이제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썰렁. 네. 부흥이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콘스탄 대제도 그렇고 굉장한 시혜를 많이 줬어요. 특혜를. 교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교회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모이니까 그러면 뭐 그다음 뻔하죠. 교회에 돈이 모인다. 귀족들이 교회의 리더가 된다. 그는 귀족들이 성직자가 된다. 그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중세에 타락할 때 보면은 황제와 교황권이 막 충돌할 때 막 그 황제 가문에서 막 그 교황 나오고 막 교황 가문에서 황제 나오고 막 그냥 이 막 도대체가 막 뭐가 어떻게 되는지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과 이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막 서류가 막 죽어만 죽었니 바꿨니 하면서 이 크리스천덤, 소위 말하는 서구 기독교 그 세계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사실은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성찬만, 그러니까 세례와 세례와 성찬식만 강조하던 초대교회 모습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죠? 당연하죠.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틀이 잡히면 계속 뭔가 이렇게 구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구조.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계급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계급 구조가 된 건 뭐죠? 그 안에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돌려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뺑뺑이 돌리죠. 그래서 세신자 돼서 얼마, 몇 개월, 6개월 세신자 끝나고 얼마, 그 다음에 뭐 제자반 해갖고 1년, 뭐 그 다음에 사역반 뭐 2년, 뭐 해갖고 그거 다 통과 안 하면 순장도 못 되고 순장 되고 나서 얼마 해고, 그렇게 돼야지 안수집사 해갖고 그 다음에 돈 얼마 헌금하지 않으면 장로 못 되고 장로 되는 것은 최소한 연봉 얼마 이상 돼야지 장로가 되고, 뭐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됐죠. 아주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서구 크리스천덤이 밟았던 그 수백 년 과정을 초스피드로 그냥 밟으면서 그 초신자로부터 교회 장로나 목사가 되는 그 과정 자체를 전부 다 세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식 외에 많은 의식들이 이 교회 안에 가미됐어요. 교회 안에 가미됐어요. 네 번째, 강압적인 회심을 강요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그 국교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눈치를 보니까 로마의 시민이 되려면 당연히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시민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람 구실하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뭐 고소영 있잖아요. 고소영 그 파가 대한민국을 흔든 적이 있었잖아요. 그 소자가 교회 이름이잖아요. 그죠? 소자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그때 그 당시에 그 소자 교회에 사람들이 막 과천에 있는 정부 관리들이 막 줄줘서 막 주일날 참석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죠? 그, 이 교회의 특권이 모이고 권력과 돈과 모든 어떤 그 사회를 이끌어간 모든 것이 집중되면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옵니다. 핍박. 예, 핍박이 와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시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서구 기독교회 안에서 했던 모든 이 전도와 선교는 강압적입니다. 강압적이에요. 그 강압적인 건 얼만큼 했는가? 장장 150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1500년 동안 강압적으로 한 그 서구 교회들의 그 전도와 선교 방식이 쉽게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뀌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 선교학자, 세계 선교학회에서는요, 지금 뭐 10년 넘게 계속 회개, 반성. 계속 반성문 쓰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반성문 쓰고 회개하고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전도하고 했던 그 모든 서구 교회의 그 유산 때문에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계속 학자들이 또 반성하고 반성해도 끝이 없어. 왜냐? 1500년 이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비서구권 모든 지역에서 거의 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좀 덜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 이 서구권에 대한 서구 신학에 대한 그 반감이 덜해. 그게 한편은 은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쥐약이에요. 독약. 서구로부터 들어온 많은 기독교 문화 가운데 걸러야 되는 거가 많은데 걸르질 않고 그냥 다 받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서구권 특히 미국의 이 천박한 자본주의적인 천박한 저 뭐 사회주의자 아닙니다. 뭐 자본주의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실까 봐. 천박한 미국 어떤 이렇게 얘기하죠. 천박한 미국 시장 경제 쩌들은 그 천박한 미국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도 아니라 아주 천박한 복음주의,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가 그걸 맹렬하게 쫓아다니는 거죠. 그 미국, 영미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계속 쫓아다니는데 거기가 망하면 계속 같이 망해. 그죠? 미국에서 망한 거 계속 쫓아다니면 계속 망해. 쉽게 얘기할까? 알파 두 날개 하는 교회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 망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프로그램을 쫓아가면 다 망해. 그 목사님이 훌륭하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다 성공해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이 그 프로그램 쫓아가면은 자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다 망해요. 프로그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근데 대부분 프로그램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요. 원래 잘 나가는 교회에 프로그램 해가지고 잘 나가는 거지, 원래 잘 안 되는 교회는 프로그램을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 본질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두 번째 시간에 할 거를 땡겨서 했습니다. 제가. 좀 약간 흥분했어요. 강압적인 회심을 강요하는 교회가 되니까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연구한 분들을 2차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인용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여러분이 원하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텐데 그냥 대중 강의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사라집니다. AD 600년부터요.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나타났어요. 거의 300년까지는 교회 순수함이 유지됐었어요. 사실 그 기록을 보면 굉장히 왕성하게.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정착한 걸 수도 있어요. 그 한 300년 가까이 굉장히 교회의 순수함과 왜냐 그때 또 이단이 또 많이 발행했잖아요. 그때 그 로마 교회가 이 정착되는데 로마 기독교가 정착되는데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정적인 역할한 건 암브로시우스 그 교부 그다음에 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의 이 서구 기독교를 사상적으로 완전히 그 뿌리를 내린 그런 그 사상가인데 그 어거스틴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받쳐준 거예요. 받쳐줬지만 어거스틴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성령에 보이는 능력과 은사들은 점점점 사라집니다. 어거스틴은 뭐 최초의 기독교 심리학자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거스틴의 공은 뭐냐면 기독교가 정말 로마 제국 안에 또 헬라 문명 안에서 이렇게 융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 이후에 그 기독교를 로마의 어떤 그 이 서구 문명과 결합시키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과는 뭐냐면 어거스틴 때부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거스틴의 잘못이란 게 아니라
큰 흐름이 어거스틴부터 해서 이 성령의 신비적인 역사나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내면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뭐 성령 여러 가지 은사 있잖아요. 뭐 방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귀신 쫓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주변화시켜요. 주변화. 그래서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카톨릭 교회는 부인하진 않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옛날에도 부인하지 않고 지금도 부인하진 않잖아요. 카톨릭 교회가 되려도. 근데 카톨릭 교회는 그걸 주변화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하찮은 그런 어떤 은사로 이렇게 밀어버려요. 왜 그러죠?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이 교회 전체를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항상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기존 체제를 뒤흔드는 역사라기 때문에 기존 체제를 뒤흔드는 걸 원치를 않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구 크리스텀이 형성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기독교 전체가 우민화가 됩니다. 우민화. 중세 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민화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딱 사제들만 볼수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사실 오늘 주제에 이제 조금 더 가까운 거죠. 제가 이 서구 크리스텐덤의 어떤 형성과 또 이렇게 정착되는 과정을 설명한 이유는 그걸 알아야지 서구 식민제국주의에 있던 선교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어떤 모습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구 크리스텐덤 하에 서구 식민제국주의는요, 이세 가지 용어로 그냥 딱 쉽게 이해할 세 가지나 또네 가지. 3M이나 또는 아니면 4C. 4C는 그냥 제가 그냥 좀 만들어낸 건데, 이 3M은 많이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3M.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 지나서 개신교가 등장해갖고 종교개혁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후들이 교황권에 대해서 도전하죠. 그것은 세속 제후들이 어떤, 그죠. 정치적인 세속 제후들이 이 교권에 대항하면서 이 세속적인 어떤 그 제후들이 봉건시대가 끝나고 이제 근대국가로 나가면서 그 다음에 각 나라가 이제 독립이 아니라 왕들이 이제 교황권으로부터 흩어져 나가는 그 시대거든요. 사실은 종교개혁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각 나라의 그 왕들이 로마 교황으로부터 세력을 이제 뜯어내가지고 정치 권력화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이 이제 중세시대적인 어떤 카톨릭 교회의 어떤 선교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종교기에 의해 이제 서서히 근대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개신교 국가들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뭐 영국이나 뭐 스코틀랜드나 뭐또 어디가 있습니까? 뭐좀 독일이나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뭐 화란 데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국가가 먼저 선교를 시작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신교는 선교란 게 없어요. 선교란 자체가 없어요. 개신교는 거의 그뭐 진젠돌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 뭐 단독 플레이한 거지. 그 교단에서 하거나 그 나라 교회 간게 아니잖아요. 단독 플레이한 거지.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 뒤에 뭐 진젠돌프 뭐 나오고 뭐 경건지 운동 모라비안 계통 운동 나오지만 다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섹트지요. 국가 교회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국가 교회는 선교에 관여를 안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개신교 선교란 건 거의 없다가 나중에 이제 식민제국주의가 개신교 국가들, 그죠? 소위 말하는 개신교 국가들이 식민지 쟁탈에 나중에 뛰어들잖아요, 후발전을. 처음에 뛰어든 게 아니라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콜럼부스가 스페인 왕과 왕비,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 왕비의 후원을 입고서는 신대륙을 발견하러 나가잖아요. 신대륙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인도 사람들이 사는 인도에 가면 황금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황금을 찾아 인도로 갔는데 인도가 아니라 인도 사람 어피스르만 그 원주민들이 그 황인종이 사는데 그 서인도 제도에 간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아는 그 아메리카 제국을 대륙을 발견한 거죠. 근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도 콜럼버스는 거의 죽을 때까지 계속 우겼다고 그래요. 여기는 인도라고. 계속 우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톨릭이던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 중심이 돼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계속 식민지를 이렇게 확장하잖아요. 그죠? 그 식민지 그 당시 식민지한 것이 최근까지 갖고 있는 나라들 포르투갈 같은 건 최근까지도 갖고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식민지 만들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후발주자로 개신교 국가들이 뛰어들었죠. 그래서 막 너도나도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잖아요. 맨 끝에 뛰어든 건 일본이 우리보다 그 근대화를 100년 정도 앞에 했죠. 100년보다 훨씬 더 100년이 뭐야? 100년이 뭐야? 우리보다 한 훨씬 100년보다 더 앞에 했죠.
일본이 제일 먼저 근대화했고 그 다음에 중국은 계속 버팅기다가 전쟁에 지고 나서 억지로 근대화했고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근대화가 사실은 나라 빼앗기고 나서 일제시대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 제국주의가 했다고 그렇게 떠드는 뭐 교수님까지 생기는 거죠. 팩트를 보면 맞아요. 팩트를 보면 맞아요.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우리를 근대화시켜. 오케이. 그러면 그게 도덕적으로 그게 맞는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뭐 내 전공 분야가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냥 팩트만 보면 데이터만 보면 숫자만 보면 한국의 근대화는 없었다. 일제시대 이전에. 맞죠. 우리가 쇄국했는데 근데 그 쇄국은 다 중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쇄국했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네는 전쟁에 져가지고 억지로 문을 열었지. 결국은 그냥 공산당이 일어나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자기네끼리 전쟁에 나오고 난리를 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 삼국은 근대화가 늦었는데 그나마 일본이 눈치 빠르게 메이지 유신하면서 근대화를 빨리 했기 때문에 근대화를 빨리 했다는 뭐냐? 근대화 이퀄 식민주의, 식민 제국주의가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역사를 보면. 그래서 식민 제국주의가 이제 가톨릭 나라가 먼저 시작했고 15세기 말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개신교 식민 제국주의가 등장했는데 이 두 개 나라들이 다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면서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군대가 가잖아요. 근데 군대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체플린이 가요. 체플린이. 근데 처음 목적은 그 군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체플린이 따라갑니다. 반드시. 그래서 군대 밀리터리가 가는데 밀리터리 전에 사실 미셔너리가 가죠. 선교사를 보내요. 미셔너리 가고 밀리터리 가고 그다음에 그 현지를 딱 정복을 하면 그다음에 개발해야 되잖아요. 개발 사업.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 먹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경제 수탈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개발을 일으키죠. 개발을. 뭐 은행도 짓고 뭐 도로도 닦고 다 하죠. 그게 우리 수탈하는 거지. 우리 도와주는 겁니까? 근대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근대화. 근대화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대화를 왜 했냐를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서구 제국주의가 다 가가지고 식민지 가가지고 개발했습니다. 막 다 했어요. 그 누구를 위해서 개발했는가? 그거 다 천연자원 다 가가지고 자기네 나라 다 갖고 자기네 나라. 지금까지도 영국이 지금 세계 몇 번째 잘 사는 이유가 왜 그런데요. 수백 년 동안 대영제국으로서 긁어모았던 그 부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셔너리 밀리터리 머천트 세 개 3M이 같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 반성문을 쓰느라고. 반성문.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한 게 진짜예요. 그냥 1년 내내 학회 제목이 그냥 학회 제목이 그 반성, 서구의 그 선교에 대한 반성. 이런 적도 있었고. 거의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4C로도 볼 수 있어요. 4C로 보면은 크리스천티가 들어가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컴뱃.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식민지 쟁탈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커머스. 그다음에 상업이 들어갑니다. 동인도 뭐 회사 이런 거 딱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컴바인 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시빌라이제이션이에요. 서구 문명을 가는 거예요. 꼭 이 사람들이 선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는 미개하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을 해 준다. 그 문명이란 뭐냐면 학교 져주고 병원 져주고 그다음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문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뭐 그 중국, 한국, 일본은 우리가 문명이 서양 사람보다 훨씬 더 월등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깝죽거리지 못했죠. 더 다양한 건 우리 대한민국에는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선교사님들 최고 학력사를 보냈어요. 한국에는 대한민국에는. 그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수준 높은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강의한 이런 내용을 아는 대단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뭐 언더우드나 뭐 아펜셀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인 것 같죠? 전만의 말씀. 미국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진보적인. 그래서 진보적인 리버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운동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 리버럴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흐름, 이런 서구 역사의 흐름을 알고 선교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굉장히 고민하는 젊은 엘리트들, 20대 중반의 엘리트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장로교, 감리교 우리가 간판 내리고 예수교, 대한 예수교 하나로 가야 된다. 왜냐? 서구 선교의 이런 너무나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지금 그런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럭키한 거죠. 서구 크리스천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책 세 권을, 한 권을 더 갖고 왔는데, 한 권은
제 박스에 들어있어 뭔가 안 갖고 왔는데 서구 크리스천덤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이 서구 이런 기독교 세계의 서구 크리스천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당연히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 비판적 좌쪽에 해당하는 비판인데 알렌 크레이러라고 그래가지고 메노나이트 계열의 그 학자입니다.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크레이러는 당연히 그죠. 메노나이트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 서구 기독교 세계에서 그 주류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그다음에 박해를 당하고 학살을 당했던 그룹입니다. 메노나이트 그다음에 왈도시안 뭐 최근에 그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의 왈도시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카톨릭 교회가 잘못한 거 반성했잖아요. 공개적으로 뭐 그런 거 왜냐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왈도시안 소위 말하는 아나베프티스트 그 제침내 교도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메노나이트 계통에서는 이 서구 크리스천들에서 당연히 비판적이죠.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A Violent Evangelism이라고 폭력적인 전도라는 이 책을 쓴 루이 리베라라고 푸에르토리코 학자인데 제 지도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제가 이 책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새물결에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마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서구 교회가 남미를 갔다가 선교할 때 얼마나 폭력으로 복음을 전파했는가를 역사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예일대학 이분 그 역사학자인데 예일대학 출신 역사학자인데 굉장히 잘 쓴 명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한 권의 책을 집필했어요. 그 많은 연구의 끝에 이 한 권으로 만든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도 비판적이죠. 라드니 스탁의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인데 라드니 스탁은 굉장히 중요한 학자인데 우리 한국에는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최근에 복 있는 사람에서 책 한 권이 번역이 되어 있고 제가 이 책은 번역이 지금 다 됐어요. 아마 올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물결에서 나올 텐데 제가 새물결 책 선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한국에 와서 세 권의 책을 새물결에 전혀 잘 모르는 출판사인데 와서 이런 책을 출판하면 어떻겠습니까? 꼭 필요한 책인데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흔쾌히 출판을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지금 번역을 이건 다 했습니다. 이 라드니 스탁은 좀 독특합니다. 라드니 스탁은 굉장히 그 이 우측으로 속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서구 기독교 크리스천덤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책을 씁니다. 아주 그것도 한 권이 아니라 수십 권의 책을.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덤 서구 크리스천덤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류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1500년 이상 이 걸어온 이 서구 기독교 이걸 부인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여기 얼마나 그 좋은 게 많고 배워야 될 게 많고 뭐 이런 식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으로 근데 뭐 대충 엉터리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 뉴라이트가 쓰는 식으로 역사 왜곡이 아니라 엄청난 독서와 엄청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탄탄하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고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함부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보면서 아 물론 저도 이제 공감 안 한 것도 있어요. 있지만 이분 사회학자, 사회 역사학자, 그러니까 사회학을 기판으로 해서 역사학을 접근하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가치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건 증인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책인데 이건 저희 그 논문 지도 교수님 데럴 구더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한 10년 동안 쓴 글을 갖다 모은 역작인데 쉽진 않아요. 글을 쉽게 쓰시는 분이 아니라 가지고 쉽진 않은데 그 이 책은 제가 2003년도 처음 우리 교수님한테 공부를 시작할 때 사실 이 서구 크리스천덤에 대해서 저랑 제가 뭐 동양 한국에서 온 학생이 제가 뭘 안다고 논쟁을 막 벌였었어요, 사실. 그때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죠. 서구 크리스천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하는 거 전 좀 이해가 안 간다고 뭐 좋은 것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막 그때는 저한테 막 얼굴 붉으시면서 막 아까 말한 알렌 크레이러 같이 굉장히 그 좌쪽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교수님이 이제 많이 이제 입장을 좀 수정하셔서 여전히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 서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유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언급을 하면서 10년 동안 조금 약간 중도적인 입장으로 썼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제가 오늘 한 강의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서구 교회에 대한 것은 이 책을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어도 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